울산이 규모의 자족 도시로 거듭나려면 인구가 150만 명은 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구가 늘기는커녕 최근 되레 줄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인구 감소의 현주소와 대책에 대해 탐사 취재했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울산 인구는 지난해 11월 120만 명을 돌파한 뒤 12월 923명, 올해 1월 422명, 2월 546명, 석 달 연속 줄었습니다. 지난 2008년 월간 주민등록 인구를 산출한 뒤 두 달 이상 울산 인구가 줄어든 건 사상 최초입니다. 물론 석 달이란 단기간 수치로 인구 증감세를 판단하긴 이릅니다. 그럼에도 이를 계기로 울산을 빠져나가거나 울산에 살 만한 이유가 있는데도 울산에 살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150만 도시가 되기 위한 인구 문제를 진단하고 해답을 엿보기 위해서입니다.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초반 태어나 지금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울산 인구의 핵심입니다. 공업도시로 자리 잡을 당시 일자리를 찾아 울산으로 모여든 이들의 수는 울산 인구의 15%에 육박하는 17만 명. 이들이 4인 가족을 꾸리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울산 인구의 절반이 넘는 69만 명에 이릅니다. 최근 은퇴를 했거나 2020년까지 줄줄이 은퇴할 이들을 붙잡지 않고선 인구 급감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역업을 하다 지난해 은퇴한 63살 김강준 씨. 두동면의 한적한 전원주택 단지에 입주해 귀농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실제 시내에 있는 아파트 비례해서 오히려 더 싸면 싸지 비싸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투자 가치도 어느 정도 있고 또 제일 좋은 게 우선 마음이죠 뭐. 하지만 김 씨처럼 울산에 남아 전원 생활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베이비 부머들이 많습니다. 2년 전 울주군 서생면의 땅을 사 전원주택을 지으려던 김모 씨는 건축 인허가 기간이 1년 넘게 걸리자 양산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옆에 짓고 있는 전원주택을 그게 다 치워져야 여가가 되겠네. 울산시는 은퇴자들의 농사교육과 육성자금 지원을 전담하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살아야 하는 전원주택 인허가가 타시도보다 까다롭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결국 베이비 부머 유치에 적극적인 경주나 양산, 청도 등 인근 도시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구의 한 건설업체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34살 박모 씨. 울산에 취업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사는 곳은 여전히 부산 동래구입니다. 너무 비싸요, 솔직히. 네. 네, 부산보다 비싸요. 저희 동네도 조금 비싼 편이라고 하는데요. 네, 거기보다는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출퇴근에 왕복 2시간을 쓰면서도 울산으로 이사 올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건 비싼 집값 때문만은 아닙니다. 대중교통이 여기는 버스를 한번 타려고 해도요. 뭐 어떻게 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뭐 택시가 또 많은 것도 아니고. 경주와 맞닿아 있는 북구 매곡 산업단지입니다. 이곳에서도 인근 경주나 멀게는 부산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 원래 부산 분이신데 혹시 김밥 먹는데 이해하고 감사하고 지금 저만 필요가 없어요. 비싸잖아요. 우선이 부산보다 비싸요. 정확한 집계는 되지 않지만 인접도시에 거주하는 울산 외곽 직장인들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양산과 기장, 경주 지역에 조성된 대규모 신도시들의 울산보다 저렴하고 깨끗한 아파트들이 들어서 굳이 울산으로 들어올 이유가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울산에 살지 않는 울산 직장인 유치와 은퇴하는 베이비 부머 잡기는 울산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가장 현실성 있는 대책입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